선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선영아! 야, 이 시킬려나! 너 우리 필승이 나한테 버려두고 그 핏덩이를 나한테 버려두고 이제껏 나를 속여? 그래서 너 나한테 친구하자고 접근한 거지? 친구인 척 나한테 들러붙어서 우리 필승이 훔쳐보려고!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어떻게!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야? 그 핏덩이를, 그 조그만한 핏덩이를, 그 가여운 아기를 네 손으로 버려두고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 예쁘다고 만지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엎어주고 그 추악한 얼굴로 내 아들 뺨에 부비고 뽀뽀하고 쓰라는 법. 그래,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응? 그러니까 집에 가자. 응? 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친구 탈수면 어떻게 해? 그래, 그래, 먹어봐. 아이고, 아이고, 시상해, 시상해. 지가 난 지새끼 머리고도 천벌 받을 짓인데, 응? 이제 겉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해! 내가 아주 그냥 살다 살다 내 너같이 나쁜 대로 좀 봐! 근데도 우린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주는 대로 받아 입고 받아 쳐먹고 머리가 땅인다도록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아이고 이 천하의 나쁜 년아! 죄라 이 꼬꾸기 같은 년아! 보자, 어디. 아이고, 옷에 이불을 이렇게 했어. 답답해요, 답답해. 그렇게라도 우리 필승이 보고 싶었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우리 필승이 옆에 있고 싶었어. 미안해. 미안해. 대표님은 급한 일이 있으셔서 회의 참석 못하십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김지영 씨에 대한 회의 안건은 감독님이랑 작가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김지영 씨 이번 일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나이트클럽 문제는 다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지영 씨 그냥 가는 걸로 하죠. 캐릭터도 잘 맞고. 아무리 신인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난 찝찝해요. 작가님, 우리가 선택한 배우잖아요.
지영 씨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 나도 김지영 씨 아까워요. 우리 캐릭터에 김지영 씨 찰떡이라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김지영 씨 캐스팅하려고 대표님이랑 얼마나 싸우는지 감독님께서도 다 보셨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이런 실망을 줘?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지한테 급하게 할 말이 뭐예요? 잘린 거죠? 그만하자고 만나자고 한 거죠? 당연히 잘렸겠죠. 나이트에서 9번이나 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를 쓰겄어요? 아니요? 안 잘렸는데요? 아니, 놀리지 마요. 아,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대표님이랑 작가님이 저 자르라고 한 거 알고 있어요. 지영 씨, 그 고필승 감독님이 다 해결했어요. 에? 감독님이요? 어떻게요? 아니 뭐 사실 내가 어찌어찌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이렇게 응? 나이트클럽 가서 계약 풀어달라고 사정하러 갔는데 아 웬걸 벌써 위약금 다 갚고 지영 씨 계약한 거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 고필승 감독님이 직접 나이트클럽 찾아가서 위약금까지 다 갚았대요. 응? 에? 그리고 대표님이랑 작가님이 배우 교체하자고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감독님이 응? 아니 나 지영 씨랑 한다고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설득했대요. 정말이에요? 네. 지영 씨, 우리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어? 그게 고 감독님한테 은혜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고 감독님 아니었으면 단칼에 잘리는 건데 고 감독님이 우리 살렸다고요. 고 감독님이 지영 씨 정말 많이 아끼나 봐요. 감독님이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감독님 감사해요. 제 재동 대표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저 당연히 잘려야 되는 상황인데 감독님이 직업 위약금도 갚아주시고 또 대표님이랑 작가님한테 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연기로 보답해줘요. 예, 저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감독님께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약금 들어오면 그 되는 대로 감독님한테 다 갚을게요. 그때까지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건 천천히요. 그리고 지영 씨, 이번엔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걸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절대로 없게 할게요. 그래요. 이제 지영 씨도 지난 일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연기에만 집중해요. 그래도 작가님이 마지막 순간에 오케이 한 건 지영 씨가 우리 드라마에 꼭 필요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있었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요. 감독님,
감독님이 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영 씨, 부담 갖지 말아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지영 씨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항상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힘든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해요. 지영 씨, 내가 지영 씨한테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 지영 씨 지금 가뜩이나 혼란스러울 텐데 나 때문에 더 힘들까 봐 그래요. 지영 씨가 이 상황이 다 이해되고 받아들이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나도 시간을 두는 거예요. 지영 씨는 지금 백 대표랑 살고 있는데 내가 자꾸 다가가면 지영 씨는 나랑 백 대표 사이에서 더 힘들어질 거고 난 지영 씨가 힘든 거 원치 않거든요. 지영 씨가 돌아올 때 백 대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번에도 백 대표 분명히 지영 씨 계약서 확인했을 거고 밤무대에서 공연하는 거 위반 상황인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지영 씨를 밤무대에 세운 거 과연 지영 씨를 생각했다면 그랬을까요? 이번 일 때문에 지영 씨 얼마나 힘들었어요. 백 대표 도라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난 지영 씨가 과거의 인연을 끊고 김지영으로 살길 바랬던 거예요. 감독님. 감독님이 제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건 100번 1000번 감사해요. 근데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좋은 말 하지 말아주세요. 지효, 엄마랑 오빠랑 동생이랑 한 가족으로 밥만 먹어도 행복해요. 지 돈도 없고 아직은 같이 살지도 못하지만 가족이 생겨서 좋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그럼 지금 먼저 가볼게요. 너한테 상의할 얘기가 있어서 패스기 문제로. 네가 뭔데 우리 패스기 문제를 상의를 해? 선영아, 난 이 말대로 회사 일 정리하고 패스기 안 보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드라마 제작이 이미 시작돼서 여기서 이거 중단하면 그 모든 책임 필승이가 지게 돼. 그러니까 선영아, 내가 미워도 조금만 이 작품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줘. 내가 너한테 또 속을 줄 알아? 엉뚱한 수작 부리지 말고 내보내려면 빨리 내보내. 아니야 선영아, 아니야. 나 절대 필승이 안 볼게.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만 필승이 돼야 할게. 죽을 때까지 내색 안 할게. 약속해. 너 이거 네 입으로 맹세. 그래. 약속해.